경북도교육청의 인터넷 전화망이 2시간가량 불통돼 입시철 수험생과 민원인 등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인터넷 회선 문제로 청산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망이 모두 불통됐습니다. 2시간가량 전화 불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전화요금 절감과 통신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8월 일반 전화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로 바꾼 후 매년 한두 차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통신보안 강화 문제 또한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전화가 대부분 유선 전화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설득력이 없어 행정기관의 인터넷 전화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.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더욱 떨어져 춥겠습니다.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